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하이존 TV입니다. 최근 S&P와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참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주분들께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무엇이며 신청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FIT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께서도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금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형 FIT 제도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국형 발전차익 지원 제도라고도 하며, 이는 생산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 비용을 반영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익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다소 복잡한 RPS 참여 절차와 정부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 S&P 및 REC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기존 RPS 제도와 과거 FIT 제도의 장점만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화와 더불어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 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하여 6개의 공급 의무 발전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의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00kW 미만의 경우 농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사와 함께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향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해당 영상의 댓글 또는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로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한 다음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 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형 FIT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를 한 다음 사업자에게 설비 확인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국내 6개 공급 의무 발전사와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주택 옥상, 각종 창고, 공장 지붕, 축사 지붕 등 건축물 위를 비롯하여 전, 답 등의 토지 위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조건에 맞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한국형 FIT 제도는 신규 사업주가 RPS 설비 확인 신청 시단한번 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친다면 두번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20년간 고정된 가격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만 놓고 본다면 장기 고정 가격 계약과 한국형 FIT 제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여 대상과 입찰 여부, 고정 가격, 신청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은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신 사업주분들께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입찰을 통한 경쟁 방식이며 구매 물량도 연 500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한국형 FIT 제도에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의 경우 약간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별도의 입찰 과정이 없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인 농촌태양광 대출과 한국형 FIT 제도를 접목한다면 최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농업인에 한하여 태양광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1.75%의 대출 최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뒷받침됩니다. 초기 사업비 부담은 낮아지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국형 FIT 제도는 신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기존 사업주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형 FIT 제도는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단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다시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FIT 제도는 무엇이며 신청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S&P 및 REC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형 FIT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준비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허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 업무가 다소 복잡하고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만큼 견실한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는 서류를 누락한다면 보안 등 허가를 득하기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결국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자체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